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테나시아의 퇴근길 이슈 우빈 기자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스트로트 진 후보 탑7 결정입니다. 미스트로트 결승에 올라갈 탑7이 탄생했습니다. 별사랑, 김태현, 김의영, 홍지은, 양지은, 김다현, 은가은이 최후 7인으로 대망의 결승전 진출자가 됐습니다. 미스트로트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기적의 순간을 써내려간 참가자들이 유독 많아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테나시아가 뽑은 반전의 탑3! 양지은, 별사랑, 홍지은입니다. 반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별사랑입니다. 선배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레전드 미션에서 8위에 올랐던 별사랑은 1대1 한곡 대결에서는 반드시 7위권 안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상대 가수 류현정과 대결했던 노래는 동반자. 별사랑은 이 무대에서 300점 몰표를 받으며 최종 1위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위기는 양지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의 주인공 양지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진달래의 하차로 추가 합격된 양지은은 중간 투입으로 기뻐할 새도 없이 20시간 안에 노래 두 곡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지은은 두 곡의 노래를 모두 레전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3호곡을 열창하며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은 전회차 통틀어 가장 전율을 일으키는 명장면입니다. 최종 5위로 결승전에 오른 양지은이 결승전에서도 기적을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가녀리고 예쁜 얼굴에서 이런 구수한 감성이 나올 거라 누가 예상했을까요? 세 번째 반전의 주인공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뛰어난 비주얼로 예선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초반에는 예쁜 얼굴로 화제가 됐다면 후반부터는 가장 한국적인 트로트를 부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홍지윤은 송가인, 임영웅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강력한 진 후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에이스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송가인, 임영웅 모두 이 에이스전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에이스전 진이 최종 진이라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대국민 투표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홍지윤이 징크스를 이어받아 최종 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길에 노동력 착취 및 욕설 논란입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호랑나비를 함께 작곡했던 프로듀서 탱크가 가수 길의 원나잇, 양다리, 매니저 폭행, 협박과 욕설, 후배 가수들의 노동력 착취 등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탱크는 고인이 된 배우와 현재 활동 중인 톱 가수의 이름을 언급해 논란의 불을 지폈는데요. 길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탱크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 첫 방송입니다.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오늘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심수련의 사망과 오윤희의 탈옥으로 끝나 충격을 안겼던 시즌1 최종의 시청률은 28.8%. 펜트하우스2 1회를 어떻게 시작할지, 1회가 시즌1 최종의 시청률을 넘을지 가장 궁금합니다. 펜트하우스2가 시즌1을 넘어 더 큰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퇴근길도 즐거우셨나요? 내일도 가장 핫한 이슈로 찾아뵐게요. 안녕!